예,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도입됐죠. 하지만 여전히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에게 법은 멀기만 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그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신원영군이 학대받는다는 걸 확신한 지역아동보호기관은 원영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잘 있으니까 관심을 끊으라는 부모의 호통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후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부모의 격리 규정을 담은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례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보호기관은 원영군 집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계모는 친권을 앞세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특례법에서는 현장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하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외상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특례법도 친권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초동 조치 이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가 2차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지난해에만 700명 가까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친권 존중과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특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나 보호기관이 학대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는 지금의 규정을 자녀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명 의무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